오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잡방과 산가요록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연도가 소은잡방 기면 1500년대 초고요. 산가요록 전설인 1450년, 상당히 오래된 설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 빚기, 덧술 빚기. 백미 다섯 마리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 내어 찐후 식힌다. 덩어리가 없게 쳐서 식힌다. 팔팔 끓여 식힌 물 열 마를 일에 부어 죽을 만든다. 3. 누룩가루 한 마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4. 같은 말 찹쌀 다섯 마를 물에 불린다. 덧술 빚기 1. 셋째 날 미리 물에 담가 놓은 찹쌀 다섯 마리를 건져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2. 앞서 빚은 미술에 같이 섞어 담는다. 3. 술이 맑게 되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되어 있구요.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백미 한 마리를 곱게 가루 내고 물 두 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죽에 누룩 세 대 다섯 곱을 섞어 항아리 담는다. 1차 덧술 7일이 지나 백미 두 마리 일곱 대를 곱게 가루를 내어 물 세 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2. 죽에 누룩 두 대를 섞어 담는다. 2차 덧술 1. 7일이 지나 백미 한 마리 세 대를 곱게 가루를 내어 물 세 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2. 죽에 누룩 한 대를 섞어 담는다. 10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오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세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오디주를 상심주라고도 하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제방에 이르기를 오디나무 껍질을 잘라 물 두 마리로 끓여 즙 한 마리를 만든다. 오디 열매를 넣고 다시 끓여 다섯 대를 취한다. 찹쌀 밥 다섯 대를 넣고 술을 빚어 마신다. 수종으로 배가 부르는 것을 치료한다. 건축 항목에 이르기를 오디 열매를 찢지어 즙을 졸여내고 누룩과 쌀과 같이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어 마신다. 오장을 보호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오디나무 껍질을 잘라 물 두 마리로 끓여 즙 한 마리를 만든다. 2. 1에 오디 열매를 넣고 다시 끓여 다섯 대를 취한다. 3. 찹쌀밥 다섯 대를 넣고 술을 빚는다. 방법 2. 1. 오디 열매를 찢어 즙을 졸여낸다. 2. 누룩과 쌀과 같이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초자미산 고종말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만들기 1. 백미 한 마리 물 4병을 넣고 죽을 수거시킨다. 2. 누룩가루 한 대를 섞으면 넣는다. 덧술 만들기 1. 3일 만에 찹쌀 2대로 죽을 쓴다. 2. 누룩가루 5홉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문초 미상이고요. 1700년대 우병주법 원문입니다. 한문 또 고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 우병주는 쌀 한 마리 청주 5병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조리법 미술 1.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로 빠진다. 2. 물 세 마리를 끓여 식히고 누룩 네 대를 섞어 독에 넣는다. 덧술 1. 약간 신맛이 나면 백미 세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찐 다음 물 네 마리 누룩 세 대를 미술에 섞어 빚어서 익힌다. 2. 날 물기가 없게 하여 주머니에 넣어 거른다. 쌀 한 마리에 청주 네 동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와 독이 필요하고요. 오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만병회충에 이르기를 황미, 기장살, 새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기장살 3마리, 맹문동 8냥, 생지왕과 하수원은 각각 4냥, 천문동 숙지왕 구기자 옷을 당기는 각각 2냥, 인삼 1냥을 모두 가루로 만든다. 2. 이를 좋은 누룩을 넣고 기장밥을 버무려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3. 술이 익으면 주자에 짜서 청주를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자가 필요하고요. 오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빚기 1. 황정근 천문동 솔리 백줄 구기자를 잘게 썰고 물을 부어 3분의 1로 줄일 때까지 졸인다. 2. 백미를 불려 가루를 낸 후 죽을 수어 식힌다. 3. 2에 1과 누룩 물가루를 섞어 항아리 담는다. 여름엔 신선한 곳, 겨울엔 따뜻한 곳에 보관하고요. 덧술 빚기 3일 후 백미를 불려 꿀밥을 지은 후 미술과 섞어 항아리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요록 저자미상 19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기가 허한 증상을 치료하여 하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백발이 다시 검게 되며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만들기 1. 물에 황정 4근과 천문 2근의 심을 제거하고 솔잎 6근과 백출 4근, 고기자 5근을 썰어놓고 3분의 1이 되도록 끓인다. 2. 백미 5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들어서 죽을 수확시킨다. 3. 식은 죽에 노릇가루 7대와 밀가루 1대를 합쳐서 술을 빚는다. 덧술 만들기 3일 후. 1. 쌀 10마리를 여러 번 씻어 물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모두 쪄서 밥을 짓는다. 2. 앞서 만든 밀술에 덧술을 하여 함께 섞어 술을 빚는다. 3. 익은 뒤 맑은 것을 떠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합 총서 빙옥학이 시 181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찹쌀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담그고 누룩 한 대도 물에 담근다. 2. 찹쌀로 밥을 지어 차게 식히고 누룩 담근 물을 체에 걸러 찰밥과 버무려 넣어둡니다. 덧술 3. 3일이 지나 달콤한 맛이 들 때 소주 45복자를 붓는다. 4. 7일쯤 지나 밥알이 위로 떠오르게 된다. 5. 7일에 14일 이후에 맛이 나고 빛도 좋으면 떠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요. 여름이라도 소주를 부어 더운 곳에 덮어두어야 술이 쉽게 된다. 고춧가루, 계피, 생강, 대추, 차 5가지를 넣되 고춧가루와 계피는 가루로 만들어 배 주머니에 넣고 생강은 두드려 넣는다. 잣은 가루로 만들어 넣고 대추는 깨끗이 씻어 대로 넣는다. 분량은 후추 한 돈, 계피 한 돈, 잣가루 한 돈, 생강 한 돈, 대추 한 대로 한다. 누룩 한 대를 담는 물은 두 사발 반으로 하며 누룩은 잘 가렸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와 배 주머니가 필요합니다.